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모시고 일단 기름 이야기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아주 그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유, 패션도 아주 멋지십니다. 네. 언제였지? 그 한병화 위원 바이오의 상을 뒤엎어버린 뭐 그게? 바이오 예상을 뒤엎어버리니 뭐예요? 아니, 한때 있었잖아. 바이오 팔아야 된다고 했다 해가다 여의도에 난리 난 적 있어요. 작년 이맘때인가? 재작년. 네. 벌써 그 2년 전이구나. 한병화 위원님 처음 아마 처음인지 맞아.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아, 충격이었죠. 그 짤도 돌았잖아. 짤 막 크게 막 뭐 한 뭐 40초 반상 확 뒤져. 상뒤 없는 그 짤. 어? 어? 네. 그래서 욕 엄청 먹었지 그때. 바이오 투자자들한테. 네? 하지만 결국은 우리 한병화 위원님이 또 네. 맞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근데 기름 유가 이쪽으로 뭐 전문적으로 이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병화 위원님께서 저는 이제 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재생에너지니까. 이런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해서 주로 리포트를 많이 쓰고요. 네네. 바이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값이 뭐 물론 이제 저도 말해서 일시적이나마 뭐 마이너스 유가도 보고 했으니까. 전기차 좀 늦게 하자. 친환경 에너지 좀 늦게 하자. 지금 뭐 기름도 공짜인데 뭐 거의. 응? 그렇잖아요. 지금 뭐 네. 그리고 대기 오염이나 뭐 공해 이거 따질 때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분위기가 잡힐 만한 그 여건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지역별마다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 규제 시스템이 없거든요. 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지금 13개 주 네. 계속 늘고 있긴 한데 그 정도가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있고 나머지 주들은 트럼프를 선호하는 한 20개 이상의 주들은 네.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낮게 되면 SUV라든지 좀 이 저효율 네. 내연기관 차들의 수요가 늘 거니까 네. 네, 뭐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만 유럽은 일단 전체 탄소 배출 규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을 장악해보자 네. 이런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유가와 전기차와의 관계는 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름 상황, 기름 이제 유가는 이제 굉장히 또 면밀히 살펴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혹시 현재 유가 상황이 대략 어느 쯤에서 이제 네. 마무리될 건지.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가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네. 예, 이거를 맞추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네. 제가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 30년 후쯤에 일어날 수 있는 원유 수요의 데일리 급감 지금과 비교했을 때를 네. 미리 이제 보여준 네. 그 신호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0, 3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이제 당연히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 2050년을 전후해서 탄소 배출 제로 정책들을 글로벌리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네. 트럼프 때문에 지금 잠깐 미국은 스톱해 있지만 뭐 트럼프가 네. 4년을 더 한다 하더라도 그 뒤로는 네. 이제 급격하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 제로라는 것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100%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가정한 지금 오늘 갑자기 보여준 거죠. 그걸 예. 이번에 이제 락다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지금 한 3천만 배럴 이상의 공급 초과분이 지금 예.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느끼실 때는 예전에는 원유라는 것이 이게 끝도 없이 한때는 올라갈 것으로 슈퍼사이클을 생각했었고 네. 2007년, 8년도 리먼 이후에는 뭐 20불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100불 근처까지 한번 올랐었고 하면서 아 역시 원유는 그냥 뭐 정 안 되면 바다에 탱커 사서라도 넣어놓자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썩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건 아 원유도 좌초자산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게 스크랩이 될 수가 있는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아마 각인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네. 반대쪽 물론 뭐 일방적인 얘기를 믿을 수는 없지만 반대쪽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원유, 가스와 관련된 자산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아주 우량한 자산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의 투자 수익률은 10%가 안 되거든요. 네. 보통 한 뭐 5에서 6, 7, 8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지는 투자 대상이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빅 오일 회사들, 엑슨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의 전체 투자 대상의 한 2% 이하입니다. 재생 에너지가.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투자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 것이다. 그런 집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혹시 그 에너지 전환을 더 늦추게 되는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미 숫자적으로도 과거에도 여러 번 검증이 됐어요. 예전에 리만 터지고 난 뒤에 유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컸죠. 사실은 150불 근처에 갔던 것이 2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풍력 태양광은 이제 끝났다. 뭐 그렇지만 실제로 숫자를 까놓고 보니까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태양광 풍력의 설치량은 계속 수요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도 화석연료보다 우위에 돼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적어도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이슈는 정책 사이드에서는 좀 그 반대. 적인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트럼프는 사실은 뭐 막말로 뭐 빨리 기후협약 탈퇴할 정도고 뭐 그 뭐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뭐 지구 멸망한다는 거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올해 11월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뭐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 첫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네? 네. 그 트럼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니 지금 공장하니까 공장 안 떼니까 공기 좋아져 버렸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지금 공기가 너무 좋아. 공기가 너무 좋아. 네. 네? 네. 미세먼지도 전보다 훨씬 떨어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경기 안 그러니까 이게 뭐 야 그렇게 해서 공기 안 좋아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산업이 막 돌아가고 해가지고 공기 좀 안 좋아져도 먹고 살기가 좋아야지. 공기청정기 돌리면 되지. 네. 경기 먼저 살려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환경에 대한 이슈는 한동안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네. 특히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럽이 예를 들면 자동차 로비 그룹들, 그룹들이 예. 이제 탄소 배출 규제, 예. 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완화해달라 예. 하고 이제 요청을 한 보름 전쯤에 했었죠. 지금 절묘한 시즌이죠. 그러기에는. 네. 보름 전에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이제 유럽 집행부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유럽은 그린딜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올 1월 초에 모든 이제 에너지 체제를 갖다 저탄소 체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린디를 더 강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가결정을 내린 상태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그 자동차 로비그룹의 가장 핵심이 이제 폭스바겐인데, 네. 폭스바겐은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는 전기차 계획을 전혀 미룰 생각이 없다. 어차피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오바마 시대를 보면 사실은 맞는 결정입니다. 그게 오바마가 리만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잖아요. 어려웠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많이 투자했던 게 그런 그린딜 관련 정책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라든지 수많은 이제 재생에너지 또는 전기차 관련 신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이 유럽, 미국에서 상당히 번성하고 있는 이유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뭐 트럼프가 정책을 이미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아무것도 가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당선하자마자 석탄 산업 구제하겠다. 근데 지금 미국의 석탄 수요의 감소는 계속 급격하게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여러 가지 환경 제재들을 완화했습니다만 미국의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 풍력 태양광 설치량 예상치를 보면 엄청납니다. 네. 거의 중국하고 예전에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중국에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육박할 정도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풍력 태양광의 제1시장이 됐거든요. 물론 그것은 오바마 시대에 연장한 보조금 효과이긴 합니다만 네. 그 이외의 규모를 따져보면 미국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20몇 개의 주 그리고 트럼프 반대 진영에 있는 또 절반의 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변화가 지금 미국 시장을 관련된 시장을 이제 계속 견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이런 상황이 돼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방향 전환해서 그렇게 대세를 거슬릴 만한 상황도 아니고 유럽은 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 초기까지도 유력한 그 주식 투자의 대안으로서 야 전기차다 뭐 이건 당연히 느는 거 아니야 우리도 테슬라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네네. 올해 들어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세인데 아 대세에 갖다 붙어야지 예 뭘 네. 지금 화석연료차 뭐 그거 네. 저도 저만 해도 차를 이번에 전기차냐 아니 다음에 전기차냐를 고민하지 그잖아요 결국은 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전기차지 네. 그러니까 특히 유럽의 뭐 신차 판매 보니까 뭐 전기차 폭증한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1, 2, 3월. 3월은 사실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락다운 효과가 좀 있었죠. 있었고 뭐 1, 2월에도 유럽 전체의 자동차 시장은 안 좋았고 3월은 훨씬 더 악화됐지만 네.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2, 3월. 아직 이제 완전하게 3월달 집계는 안 남았는데 예. 작년 대비하면 거의 뭐 1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제가 올해 보고 있는 유럽 시장 전망 수치가 80한 4만 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리는 게 네. 올해요? 올해요. 전체 판매는 얼마예요? 화석연료차 포함해서. 전체는 한 1,500만 대 정도 수준이죠. 원래. 1,500만 대 84. 네. 예, 네. 그럼 한 6% 정도. 그 정도쯤 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네. 모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 퍼센테이지로 네. 그런데 전기차는 계속 견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 2, 3월 평균치가 7만 대가 넘었어요. 네. 월 평균치가. 네. 그래서 단순하게 12만 곱해도 사실은 84만 대잖아요. 84만 대인데 전기차는 항상 모델들이 신모델들이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판매가 훨씬 더 늡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이 비례를 보면 네. 적어도 50% 많게는 한 100%씩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은 코로나만 없었다면 올해 유럽의 시장은 100만 대를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의 락다운을 2개월을 4월, 5월은 정말 안 팔린다. 1분기에 팔린 거에 절반 이하로 팔린다는 걸 가정해도 네. 올해 84만 대 정도는 가능한 거고 예. 그 정도 수치면 작년 대비 한 46% 정도 분기 판매가 기준으로. 아니 연간으로 봤을 때 예. 46%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동차는 아마도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은 올해 한 뭐 두 자릿수 정도 초반 이 정도의 예.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전기차의 비중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내년도에는 절대적인 수치는 훨씬 더 점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 또는 4분기에 대중화 모델들이 출시가 많이 되거든요. 그 네. 대중화라는 게 이제 기존 이제 싸고 3만 한 유로 근처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탈 수 있고 예. 그리고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초기부터 한 10만 대 이상의 판매를 모델. 예, 예. 양산 모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아는 폭스바겐 ID 시리즈, 네. 그다음에 피아트의 500E, 500E라고 왜 그 레전드 모델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볼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차들이 지금 현재 양산 체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포르쉐 타이칸 가야죠. 이제 그런 차들은 네. 이제 보통 업체들이 한 2, 3만 대, 3, 4만 대 수준으로 생산할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 차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대중화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타이칸 진짜 이뻐요. 타이칸 이쁘죠. 네.
아, 봤는데 너무 이뻐. 타이칸은 실내나 실외 뭐 다 이쁘고. 근데 타이칸? 타이칸. 아, 그래요? 네. 근데 대중화 모델들도 살짝 입맛 아마 보시면 네. 내부든 외부든 보시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내연기관 차 잘 고르지 않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는 일단 섭외가 됐으니까 타이칸 연락 주세요, 정프로에게. 네, 타이칸 시승. 아, 진짜 그거 한번 시승 한번 시켜줘요. 아, 타이칸 너무 타고 싶어. 타이칸 아마 우리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돼야 나올. 아직 안 나왔어요? 국내는 아직 아, 제가 풀린 거로 알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 유럽에서 막 이렇게 땡겨갖고. 올 하반기부터 프로모션을 하겠죠. 네, 갖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하나 좀. 한번 갑시다 우리 타이칸 한번 비쌉니다. 그게 한 1억 한 1억 한 3-4천 정도. 3, 정도. 아니, 그밖에 안 해요. 저기도 테슬라도 그 정도 하던데. 네. S 모델. 네. 뭐 있잖아요. 네. 그 스포츠. 그 정도 하죠. S. 비슷하던데. 타이칸이 진짜 멋있습니다. 아 근데 그 내연기관 차보다 싸네. 이제 대중화 모델들은 포르쉐 내연기관차 그거보다 더 비싸. 포르쉐는 비슷합니다.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그거 이제 비슷한 게 타이칸도 SUV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칸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포르쉐 카이엔이 있어요. 카이엔. 네, 걔는 근데 오히려 한 비싸봤자 1억 한 1, 2천 정도니까. 아, 평가 별로 안 좋아. 카이엔이요? 타 보셨어요? 아니, 타본 사람들이 그렇다. 다 보시고 얘기하세요. 포르쉐는 그냥 예? 네. 뭐에 그거 있잖아. 911인가 뭐 있잖아. 뭐 뭐라고? 아, 911, 뭐, 네. 까레라, 뭐, 이런 거. 네, 까레라, 그거 타야지. 네, 네. 스포츠 유틸리티도 하고, 5도어 이런 거 타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뭘 알겠어. 자, 우리 한병화 의원님이랑 지금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뭐, 현재 바뀌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 것 같고요. 바이오 얘기를 오늘 하나도 못 했네요. 바이오 얘기 해야 되는데. 바이오 얘기? 네. 어떡하죠? 그래도 바이오를 잠깐이라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바이오. 우리 저 한병화 의원님이 또 바이오 전문 아니십니까? 바이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바이오 기업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네. 좀 새롭게 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네,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기업들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게 코로나 팬데믹의 피크 시점과 그것과 관련된 주들은 이게 정반대를 이루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련 주들에 대해서 너무 무턱대고 하는 투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요국들이 피크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도 네. 펀더멘탈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좋게 나올 종목들에 대해서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쌈바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네. 네.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되실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정정 하나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타이칸이 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쌀 리가 없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화석연료처 반값밖에 안 돼. 아니요, 타이칸이 SUV는 아니에요. SUV가 네, 아니고. SUV는 아니고. 아, 나 정프로 완전 패신적한데. 아니, 예, 예. 완전 실망입니다. 아니, 근데 조금 큽니다. 네. 아, 답답합니다. 헷갈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좀 자동차에 관한 내가 진짜 믿었는데. 아, 왜 난 이걸.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못 타봐서 그래요. 포르쉐 제가 못 타봤습니다, 여러분. 3억 넘는데 말이야. 3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중에는 모두 다가 근데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 그 중에 네. 좀 큰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개는 네. 거의 지금 동일한 로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삼성바이오는 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생산 계약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뭐 직접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는 상태이지만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락다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폐쇄가 많이 되면서 사실은 주요한 바이오 생산 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더군다나 제일 안전한 한국에 있는 이 생산 설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겠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계약을 맺은 첫 회사이고요. 네. 뭐 셀트리온 같은 케이스도 생산 설비가 주요 메인 생산 설비는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병원들 뭐 회사들도 많이 되고는 하지만 의사들이나 병원들 입장에서는 필수 의약품 치료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원활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그렇겠죠. 그런 디맨드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들이 계속 좋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병원 어떤 데는 병원이 폐쇄되고 뭐 못 움직이고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계속 가져가는 시밀러 그러니까 그 화학 약품은 이제 그 라이센스가 끝나면 그 카피약이 이제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제네릭? 제네릭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은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시밀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밀러가 좀 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약가가 예. 싸니까 이번에 팬데믹 현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도 그렇고 야 공중보건 이거 확대해야 되겠네. 정말 정말 좋은 네? 포인트십니다. 이러니까 네. 아이 야 너 저 고가약 이거 있잖아. 이거 문제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시밀러의 세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네. 의료보험 체제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유럽은 뭐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네. 미국 같은 케이스는 특히 고가약 때문에 네. 의료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네. 케어가 사실은 그거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반대를 뒤집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가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보건 투자를 위해서는 약가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낮춰서 네. 국가든 소비자들이든 세이빙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의료체제가 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은 알겠습니다. 그것과 네. 관련된 수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의 되겠습니다. 역신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한병화 의원이 바이오 대장주들을 레코멘드하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당연히 비싼 약들의 세상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그렇죠? 약들 네. 네. 그런데 그거에 굉장히 강한 게 우리나라 네, 바이오. 우리 두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뭐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어요. 중국 뭐 이런 데 경쟁 없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로컬에 이제 좀 제한적이고요. 네. 오히려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하려고 상황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병화 위원님과는 이 정도로 그러면 예. 정리하도록 하고요.